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한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는 그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돈에 민감합니다. 돈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모기지를 내든지 렌트비를 내고 먹을 것도 사고 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마음도 좀 넉넉해지는데요. 돈이 없으면 돈 쓰는데 되게 민감해집니다. 1불 2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이 없으면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내가 낸다고 얘기를 해도 돈이 없으면 누가 내는 밥 얻어먹으러 가는데도 참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누가 낸다고 하면 땡큐 그러고 가면서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삶에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돈만 있으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리 삶에 필요가 없느냐?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을 좀 이해해야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어제 본문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걸리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따지면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꼭 챙기는 게 있는데 지갑하고 핸드폰이에요. 지갑이 없으면 불안해요. 거기에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지갑이 없으면 불안해요. 크레딧 카드 들어가 있고 또 약간의 현금도 있고 근데 지갑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지갑을 안 챙긴 줄 알면 차를 몰고 가다가도 차를 돌리게 되죠. 제가 경찰관한테 걸리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못 보여줄까 봐 그거보다는 지갑 없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사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눈에 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사지 않아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참
재밌고 즐겁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저를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철이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근데 저는 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 그거를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 우리는 돈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세우면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말씀 바로 16절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던지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의 돈의 사용이나 돈을 좋아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좋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즉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돈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넌 돈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그럼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한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먹고 입고 무엇인가를 즐기는데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자기가 나름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을 것마저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자가 먹는 것이 이 거지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오늘 내가 설렁탕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귀찮은데 맥도날드 갈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거지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안 먹고 이것만 먹겠다라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 음식을 고를 정도가 되면 적어도 나는 그냥 이 땅 가운데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더 괜찮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거지는 몸에 좋은 거, 더러운 거 그런 거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이런 환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고민을 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이야기라고 얘기했던 것이 공산주의자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생산을 해서 다 같이 나눠 먹자. 이 인간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좋아서 나는 10시간 죽도록 일하고 이 사람은 몸이 약해서 1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뺀질거리면서 30분 일했는데 그걸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10시간 일한 사람이 누가 미쳤다고 10시간을 열심히 일하겠어요? 한두 달은 내가 인민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정신인데 참 쉽지가 않은 것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음식을 주어야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자가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그날따라 부자가 심통이 나서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도록 상 위에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또 마음이 좋으면 옅다 그리고 집어 던져주면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 주고는 이 부자의 마음에 철저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부자의 양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부자와 거지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것을 만약에 거리적인 개념으로 좀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기분 나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분 나빠서 안 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이 부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필 이 거지가 이 부자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어쩌면 아주 열심히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재물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볼 때 그냥 빌어먹는 나사로가 한심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부자는 지금부터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이 부자는 나름대로는 자기의 돈을 딴 데 썼을 수도 있어요. 좋은데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 투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나 자기가 섬기는 직장이나 공동체에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으로든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도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거지 나사로가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 부자가 이 거지를 돌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도와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비를 보낼 때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싶고 또 선교 편지를 잘 보내주는 사람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거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돈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갖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예수님이 질문이 던졌던 사실이 오늘 이 본문 전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옷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그 정도 내용으로 하나님을 유치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쩔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고 유치한 분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를 살 때 뭐 좋은 차를 살까 못 살까 하나님 앞에 그 여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돈으로 구제하고 나의 돈으로 성교비를 보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정이 불황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부자가 나사로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줬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면 이 부자는 잘못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는데 거지는 거기에 마땅히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거지를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이 거지에 있는 몸의 상태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격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로 살도록 방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 때는 분명히 두 사람에게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둘 다 똑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때때마다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죽을 때 부자는 더 오래 살고 거지는 영양실조로 더 일찍 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영원한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기 시작하면 부자나 거지나 걷는 수준이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비슷해지고 욕모가 비슷해집니다. 심지어는 병들면 입는 옷마저도 비슷해집니다. 처한 곳도 비슷해집니다. 죽을 때는 우리가 가졌던 지식도 가족도 경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거지도 놓고 가고 부자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 두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22절을 가만히 보시면 거지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거지 죽으면 가만히 둘둘 말아서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장사 지낼 수가 없으니까 버려서 들판에 놓으면 들짐승들이 아마 이 거지 나사로의 살을 뜯어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자는 죽어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당 자리에
후손들이 모아서 아주 거하게 장례를 치렀고 평소에 그에게 덕을 받던 사람들이나 그의 남은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온 유족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마니에 둘둘 말려 벌어졌건 화려한 무덤에 들어갔던 그들의 인상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은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두 번 죽는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심판은 우리가 일생 가운데 살았던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심판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후회했던 것은 내가 이런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것을 생각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다섯 명에게 이런 삶이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라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죽었다가 산 사람이 나가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외쳐도 심지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외쳐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두 번 들었겠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수도 없이 들어도 소용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수도 없이 들어도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 멈추십시오. 그런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들어도 소용없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저 아래 동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고 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부자는 안 믿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유추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이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16장이 나오는 불의한 종에 대한 얘기. 한 주인이 종을 썼는데 이 종이 삶이 개판이에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엉터리를 하니까 어느 날 주인이 잘라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 이 종이 급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더니만 갑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 빚졌습니까? 1,000달러 빚졌습니다. 여기다 쓰세요. 500달러. 500달러만 갚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저는 500달러 빚졌습니다. 당신은 100달러라고 쓰세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선심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주인이 이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청지기론인데 이 불의한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주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 거를 갖고 자기가 마음껏 선심 쓴 거예요.
마음껏. 여기엔 자기 기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돈으로 선심을 쓴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십일조 안 했어요? 십일조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제 안 했어요? 구제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쓸 때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일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분들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내는 것보다는 자신이 생각할 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멋진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왜 지가 하나님의 돈으로 폼을 잡아요? 왜 자기가 폼을 잡아요? 그게 자기 돈이에요? 왜 하나님의 돈 갖고 자기가 폼 잡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갖고 자기가 폼을 잡아야지. 왜 그거 갖고 폼을 잡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통하기 시작했어요. 십일조가 하나님의 돈이다 아니다, 이거 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보세요, 십일조를 사람들이 안 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너무 부유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헌금이 줄었어요. 십일조 없애고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럼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교육부 전도사들은 무슨 돈으로 우리가 하여를 합니까? 교회 건물은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어떻게 밥은 먹을까요? 점점 더 재정의 약화는 교회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 더 이상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목회자들 보고 알아서 감당하라고요? 1세대 목회자들은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2세대는 불가능합니다. 그 2세대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먹혔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돈을 내 나름대로 선의를 갖고 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단이 우리에게 줬던 생각이 우리에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러면 안에서 재정의 투명성을 만들어야지. 그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건 돈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누구에게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십일조 구제헌금 다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제사 드렸어요. 예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고 예물 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우리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갖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무조건 그럼 남을 도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다만 이 부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 부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지옥에 간 것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 부자는 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준으로 헌금생활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도록 충동하는 내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원하건 원치 않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 내재적인 일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실천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생산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무너질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 믿음이 견고하면 분명히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울며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자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잣대로 볼 때 저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해도 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주님께 한 번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나사로는 혹시 없으십니까? 이 나사로는 약점도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사랑을 주어도 돌아올 가능성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내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사로를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 산타 하나 있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재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쭙며 기도하겠습니다.